명년, 명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가는 조항에 맞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강성희 지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20번째 유주산 지부 창립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오늘 저희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산시 정무부시장 이만수 부시장 오셨습니다. 캠핑님은 보훈청장님이 저 서울 출장 중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청장님 대신해서 오신 지 며칠 안 됐어요. 저 윤성태 보훈청 총무과장님 오셨습니다. 김선일 사회공경의 부산지부장님 모셨습니다. 광복회 권병관 대장님 모셨습니다. 자, 안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경자 미망인의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김길남 유족회 부산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소개해 4.19 혁명자의 김용성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이재동 4.19 혁명 유족회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혁명원장 김동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정부의 부산지부 김진식 상임공무님 참석하였습니다. 진봉도 중앙대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대의원님 오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옆에 계신 하병문 중앙대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이진희 대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한상수 중앙대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구세근 중앙대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김옥 운영위원님 참석하겠습니다. 김명덕 운영위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혜익 부산지구 조직국장 소개합니다. 사회에 맡아 고생하시는 우리 승용 조직 선도부장 소개 올립니다. 지회장님들 일일이 다 소개 못 드리니까 지회장님들 한꺼번에 다 소개를 하시죠. 다 정리를 마십시오. 고생 많이 하는 우리 지회장님들 경계해 주십시오. 서미진 주임관사하고 박보라 우리 지부관사 소개해 드립니다. 경과보고 대한민국 고육제 전후에는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7호로 제정된 고육제 우여증 환자 지원에 대해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국가 보훈처로부터 고육제 관련자로 판정된 국내 회원과 해외 거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예를 선장하며 복지 증진 및 불우 회원 돕기와 고육제 관련 피해 연구 및 참정국간 보호 증진 및 교류 협력과 정보 교환 사업 및 국민의 회복 정신을 함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1997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 제10호로 민법 제32조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단법인
월남 참전보육제 전후회로 단체 설립 허가를 얻어 중앙회가 창립되었으며 1998년 2월 13일 사상구 주례 1동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부산 강력시 지부를 창립하였고 1999년 3월 10일 서구, 중구, 사구 연합지의 설립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18일 연제구 지회가 설립되면서 부산지구 산하 16개구 군 지회의 설립을 모두 마쳤으며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부산지구의 회원수가 1만 3,500명에 달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30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육제 전후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법정단체로 성격됨에 따라 대한민국 고육제 전후회로 본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1년 6월 3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육제 전후회 전 회원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강력시 지구 사무실은 2004년 4월 28일 사상구 주례동에서 부산진구 양정이동 사무실로 이전했다가 2009년 12월 1일 동구 공안로 5번지에 부산 동원행안 3층 현재의 사무실로 옮겨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 강력시 지구는 그동안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으로 부루회원 및 미망인 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27명에게 6억 5,67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부터 13회에 걸쳐 301명의 회원들이 젊은 시절 자신이 직접 사왔던 전적지를 다녀오는 베트남 전적지 순례 행사를 부산 강력시 지원으로 매년 실시하고 경비의 50%를 지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육제 전후에 부산 강력시 지구는 재정적으로 능력치는 못해도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동원은 물론이고 고육제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과 근입 보호 복지 향상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 수호 및 국가 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단하게 사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내빈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육제 전후회가 설립된 지 21년, 우리 부산 광역시 지구가 설립된 게 오늘로 20주년, 20번째, 20번째 기념식을 가지게 됐는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려니까 참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진행을 전부 아마추어들이 하다 보이기에 조금 매끄럽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회 전에 아까 경과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사상, 출애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 아주 초라한 사무실이었어요. 그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우리 고육제 전후회가 시작이 됐고 돈이 없어서
집에서 김치 가져와가지고 밥 직접 사무실에서 가스버너로 태워서 먹고 그것도 형편이 잘 안 돼가지고 라면으로 거의 기미를 때우다시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은 좀 조용히 합시다. 예? 무슨 이런 행사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십시일반 손 벌려가지고 개업불이 나오고 또 그때는 여러분들이 회비를 많은씩 거출해가 보내줘가지고 부산지구 살림살이를 했던 기억이 나고 가슴이 멍합니다. 근데 지금은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은 국고로 보조를 해주시고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저희들 운영비나 이런 행사비 같은 거를 지금도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 시장님 대신해가지고 와 계시는 우리 이마수 전문부 실장님한테 고맙다는 우리 저 고맙다는 박수로 인사를 안 하십시오. 또 공교롭게도 민병원 그 지방보훈청장님이 서울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윤성태 종무과장님 대신 참석을 해주셨니 고맙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이어는 오신 지 일주일 안 됐어요. 새로 오신 보험단체장님 또 우리 김동원 지금 보험병원장님 이렇게 축하해주고 오십니다. 고맙다고 박수 한번 치십시오. 중국 속담에 기적이 하늘을 날고 날개 없이 하늘을 날면 기적이죠. 무리를 걸어댔고 그러는 게 기적이 아니고 건강하게 두 다리로 땅을 밟고 걸어댕기는 게 기적이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원장님 계시지만 갑자기 사고 당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산소호흡기 꽂으면 한 시간에 36만원 줘야 됩니다. 건강해가지고 공기 공짜로 마시고 걸어댕기고 이래 하면 어느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통계학자가 하루에 860만원씩 돈을 버는 셈이랍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걸어다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별로 감사하는 분 몇 분 안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고난을 겪어야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자꾸 처하면 그걸 겪어내고 이래 하다 보면 자기도 강해지고 너무 편한 데 안주해가 있다 보면 쉽게 늙어보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기에 너무 편한 데 안주하시지 마시고 지금 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 한마디에서 단결되고 결속된 모습을 예고에 보여줘야 안 되겠구나.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대한민국 고육제 정의회 부산광역시 지부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고 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 만큼 탄탄한 내일을 기약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감사하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웠던 지난 20년 동안 아니 20년이 훨씬 넘었죠. 저희들이 단체를 하나 설립을 해야겠다 움직인 게 26년 정도 됐습니다. 26년 정도. 지금 우리가 1992년, 93년도부터 저희들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20한 5, 6년 됐는데 그 어려웠던 시기에 아마 우리 집회를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앙청으로 국회로 각 뭐 외교부로 국가보훈처로 이렇게 부산시청으로 뭐 부산지방보훈청으로 보훈병원으로 뭐 우리가 집회를 아무리 안 해도 1000번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우리 가서갈 때에서 그동안 도와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도와주신 예빈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